자, 우리 3월 첫째 주차 숙제 있는 거 선생님이 잘 검사를 했고요. 많은 친구들이 꼼꼼하게 숙제도 잘 해왔어. 그래서 틀린 거를 다 풀이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조금 그거는 불가능해서 우선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틀린 거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고 다른 거는 친구들이 스스로 앞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틀린 문장을 다시 고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뭐부터 갈 거냐면 문법부터 한번 가볼게. 다 같이 노트책에서 문법 그 전치사 부분의 맨 마지막 단원이거든. 우리 그 1형식, 2형식 수업하기 전에 그전 시간이 전치사를 마무리를 했었어서 그 전에 그 단원 마무리 부분이 숙제였다. 그치? 다 같이 책 13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으로 별표 되어 있는 부분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 그 남자는 is walking,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some flowers in his hand. 잠깐. 그 남자는 걷고 있는데 그의 손에 꽃을 어떻게 하고? 가지고 걷고 있다. 그치?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라는 with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번, a woman, 여자는요, is talking on the phone,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쵸? 여성은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사랑 짝꿍을 이루는 게 바로 전치사다, 그치? 그러면 커피숍 어디에서? 앞에서.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전치사는 in front of. 3번, there is a coffee shop. 커피숍이 있습니다. 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랑 짝꿍이랑 그렇지, 전치사. 그래서 커피숍 어디에 있는 거야? 커피숍이래. 꽃집. 꽃집 어디에? 옆에 있다. 그치? 그러면 뭐뭐 옆에는 뭐였더라? Next to. 28번 한번 해볼게요. Sandy는요, haircut, 머리를 잘랐습니다. Before lunch, 점심 먹기 전에. 자, 그러면 먼저 뭐가 뭐부터 했는지 우리 그림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 머리를 먼저 자르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다, 그치? 그러면 순서를 반대로 해보는 거야. Sandy는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자른 뭘까? Before이 아니고 머리를 자르고 나서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들어간 말은 after이 돼야 돼. 이 자리에 헷갈려서 before 똑같이 적은 친구들 많거든? 요렇게 표시도 잘 해놨던데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우리 1, 2 형식에서 워크북 한번 가볼게요. 워크북 1형식, 2형식 부분입니다. 뒷페이지거든? 뒷페이지 중에서 4번, 5번, 6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getting it hotter is 중에서 주어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그치? 주어는 뭘까? 그렇지, it. 그 다음에 동사 is getting hotter. 다 같이 요거 옷을 맞추는 거는 너무너무 잘했거든? 자, 그런데 형식에서 좀 틀렸어. 우선 형식은 이따가 하고 밑에 옷을 맞추는 것부터 해볼게. 5번 주어는 Sam, 동사 is in the room with his brother. 자, 그 다음 6번 주어 my mom, 동사 is a math teacher 이렇게인데, 자, 동사로서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왜냐면 여기 있는 동사들 한번 볼게. is도 비동사고요. 여기도 비동사고요. 여기도 비동사야. 그런데 1형식과 2형식, 1형식과 2형식, 1형식과 2형식을 구분하라고 하네. 선생님이 1형식과 2형식의 비동사 구분하는 거 한번 설명을 했었어. 어떻게 구분하냐면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있으면 몇 형식? 이건 1형식이야. 뒤에 형용사나 아니면 명사가 오게 되면 이건 몇 형식? 2형식이야.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1형식 있을 때는 뭐뭐가 어디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올 때는 뭐뭐뭐이다. 어떠한 상태이다. 명사가 나오면은 주어에 대한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형용사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주어의 상태, 배고프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4번. It is getting hotter.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get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뭐 되다 라는 2형식 동사였었다. 그치? 그래서 이거 2형식. 또 Sam is in the room with his brother.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거 전치사 할까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전치사 보고 있으면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1형식. 또 My mom is a math teacher. 뒤에 명사가 나왔네. 나의 엄마는 음악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몇 형식? 2형식. 알겠죠? 요거를 기억하면 문장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독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해 중에서 많이 그 해석 실수했는 부분에 선생님이 여기 뒤에다가 줄을 쳤거든요. 어디 갈 거냐면 크리스탈 있는 부분 있지? 광부들 나오는데 그 단원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펼쳐볼게. 오른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This is because of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이것은요 뭐 때문이었냐면 The heat 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that came from the magma below the cave. 자, 이것은 열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맨 끝에 선생님이 대시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고 그냥 왔습니다 똑같이 다를 두 번 적은 친구들도 있어서 요거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줄을 쳤어요. 자, 그것은 열 때문이었습니다. came from the magma below the cave. 동굴 아래의 마그마로부터 오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많이 실수를 했던데 해볼게요. It helped. 자, 그것은요 도와주었습니다 하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피드백 그 자료에도 다 적어놓긴 했는데 자 change A into B라는 수거를 하나 알면 좋겠어. change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는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네. A, B 이렇게 순서겠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 앞에서부터. 자, 그것은 도와주었습니다. A가 들어가는 거. 케이브, 그 동굴의 미네랄과 물이 어떻게 되는 거? 엄청난, 아름다운, 대단한 크리스탈로 바뀌게 되는 걸로. 맞죠? 자,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라는 해석을 알고 있으면 됐었어. 그치? 뭐뭐 속으로가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Cold water never tasted that good.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절대로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아니야. 뭐냐면 차가운 물이 that good. 그렇게 맛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뜻이야. 자, 다시 해볼게. 차가운 물이 그렇게 맛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맛이 없었다는 거야, 맛있었다는 거야? 맛있었다는 거야. 왜? 이전에 엄청 더웠어. 막 20분 동안 빨빨빨빨빨빨 막 밑에 마그마가 끓고 있어서 더웠는데 나오자마자 차가운 물을 탁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이 좋았다는 거지. 요거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details true false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번 해볼게. 자, 나레이터는요 wore special gear 특별한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before entering the cave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여기 주황색으로 줄 칠게요. 어디 있지? We wore gloves, boots, helmets, and headlights. 특별한 장비를 착용한 거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정답이다? 디테일에 1번 맞나요? A라고 되어 있나요? 1번.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겠어. 그래서 true. 그다음 2번. The Cave of Crystal, 크리스탈 동굴은 was found, 발견되었습니다. by, 뭐뭐에 의해서다. 그치? Mine workers, 광부 그 일꾼들에 의해서.
어디 있는지 앞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한번 볼까? 어디 있지? 위에서. 아, 요거 방금 필기했는 것은 좀 지울게요. 아이고. 왜 안 돼, 지우기가? 응? 찾아볼까? 보자. 여기 있네. 첫 번째 줄에 It was first discovered accidentally by miners in Mexico. Accidentally, 우연적으로 라는 거다. 그쵸?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발견,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Miners, 광부들에 의해서 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의 두 번째에 대한 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True. 자, 3번. There are more 117 giant crystals in the cave. 자, 170개의 커다란 크리스탈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볼게요. 어디 있냐면, 자, it has over 170 of the largest crystals in the world. 근데, 자, 어디서? It, 그곳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뭐, 이 cave,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자, 마그마는요, 잘 보세요. turned into가 뭐냐면, 이것도 아까 A turn, 아, change A into B랑 같은 뜻이야. A turn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 마그마가 크리스탈로 바뀌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얘들아, 마그마가 바뀌었었어? 마그마는 그냥 밑에서 끓고 있을 뿐이지 이게 바꾸지는 않았어. 뭐가 바뀌었다고 했지? 여기 있는 미네랄과 물이 바뀐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뒤에 3번에 대한 힌트가 되는 문장이었어. 단서가 되는 문장이었어. 그래서 first. 4번. 방문객들은 should leave, 여기서 떠나다라는 뜻이거든. 남겨두다 아니에요. 동굴을 떠나야 합니다. About 20 minutes, 20분 뒤에. 자, 그건 어디 나오냐면 맨 끝에 쪽에 보면은 Visitor only can stay about 20 minutes because of the extreme heat. 여기서 보면 20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20분 뒤에는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번째에 대한 단서가 되는 문장이었죠. True. 자, 마지막 6번. 크리스탈 케이브는요. 첫 번째 동굴입니다. Was first cave. 동굴입니다. 나레이터가 방문했던 첫 번째 동굴이래. 자, 그거는 어디 있냐면 이거는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틀렸을 거예요. 뭐냐면 한번 줄쳐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I have traveled too many caves in my life, but this one is 뒤에까지 줄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자, 나는요 많이 뭐 했습니까? 여행을 다녀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와 있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빼졌나? 뭐가 빼졌지? 어쨌든 방금 있는 거 이게 5가 아니고 6인데 그쵸? 뭔가 하나씩 밀렸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고 그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 말고 틀린 거는 친구들이 스스로 고치고 나서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